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귤이 선물이 왔어요. 와, 언니. 와, 귤이 너무 귀여워요. 맛있더라고요. 아우, 저희 댓글에 항상 저에게 힘을 주시는 박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댓글 달아주는 것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족인데. 응? 한 입에 쏙 들어가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나도 한번 먹어볼래요. 한번 까줘보세요, 한번.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제가 아는 지인분들 일단 나눠주면서 점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점수님이 복 많이 받으시게 제가 여러분이 나눠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이거 좀 봐, 세상에.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와, 저도 하나를 넣어볼게요. 좋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신맛이 하나도 없어요, 언니? 어머. 이렇게 자른데? 너무나 너무나 달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으시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와,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가게를 문 열을 때 되면 이거 그냥 오늘 오는 손님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박점수님 복 받으시라고 다 이렇게 해드릴 텐데, 박점수님. 네, 박점수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도 이제 빨리 먹고 또 다른 분들도 막 나눠드려야 되겠어요. 한생님도 이거 가져가세요, 좀. 네, 빨리 드세요. 드셔보셨어요, 맛? 네. 어떠요? 달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점수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3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